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경 증액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현재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지원 대상은 어떤 이들이고 지원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기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외에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이들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에서 15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최대 4차례에 걸쳐 50에서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지급된 지원금과 비슷한 5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를 놓고 당정 간 입장 차이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충안으로 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선 이후 추가 논의를 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기존 상임위원회 합의대로 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원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존 안인 지원금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 처리 시한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확진자 투표 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SBS 피드 박연신입니다.